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포스코입니다.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안에 포스코가 있습니다. 포스코가 있는 위치가 그 포항시 남구 쪽에 있고요. 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가 포항시 남구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아주 이해관계가 서로 어떻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자기 회사죠.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날고 있는 대한민국 날고 있는 사람이 줄을 쭉 서요 그냥. 이상득 의원. 그렇죠. 청탁 때문에. 뭔 청탁입니까? 전부 다 포스코의 브로커 짓을 하는 거예요. 운송, 그 다음에 또 뭐 제작, 그 다음에 외주사. 그 당시에는 이상득이 전화 통하면은 외주사 한 개를 한 50억짜리 외주사 하나 줬어요 그냥. 2009년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서 이명박 이상득 형제의 최측근 박영준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숱한 의혹 속에 정준영 씨가 포스코의 회장이 됐습니다.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까 네. 친박태준 인물이 아닌 사람 중에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들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정준영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 정준영 회장이 됐잖아요. 됐으니까 이상득 의원이 하는 대로 정준영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임명해 준 사람인데 정준영 회장이 그 포스코 역대 회장 중에 가장 해악을 많이 끼친 거죠. 23년간 포스코에서 일했던 전직 간부가 이명박 이상득 형제와 정준영 등 포스코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제보했습니다. 포스코 대외 협력 팀장을 지낸 정민우 씨입니다. 포스코는 쉽게 말씀드리면 MB 자원외교의 시작과 끝이에요. 몸통이고. 그러면 뭐냐면 대통령으로서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국민 기업 포스코의 자산을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부정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부정하다고 표현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포스코 회장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서 포스코의 자산을 거덜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오픈이 될 때가 이제는 됐다라고 보죠. 정 씨에 따르면 정준영 회장이 들어선 뒤 포스코의 해외 투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